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 50플러스 센터에서 지금 주관하는 사이 특강 인생의 변곡점 역사의 길을 묻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김준태입니다. 김유, 조선 효종 때의 아주 유명한 명제상입니다. 대동법을 만든 분은 아니지만 대동법의 전국 시행 확대에 절대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에 미스터 대동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절대적인 그 공헌을 한 분이죠. 명제상이요. 아주 위대한 명제상. 김육이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장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연이어 돌아가셔. 근데 이 시기가 임진왜란 때. 그리고 집에 돈도 없고 뭐 하인도 없고 하니까 무덤들을 자기가 직접 흙 파가지고 무덤 이렇게 꾸미고 다 했어요. 근데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동생들은 또 먹여 살려야 되고 본인이 숯을 구워가지고 구워서 갖다 팔았습니다. 이런 삶을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3년상을 세 번 다 지난 다음에 거의 쓰러져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 고모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살아났는데 이제 이렇게 어렸을 때 10대 중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다가 다행히 잘 돼서 광해군 때 성균관 유생으로 성균관에 들어갔어요. 근데 권력자한테 대들다가 성균관 유생에서 쫓겨나야 됐어요. 과거 시험 응시 자격도 박탈당했어요. 과거 시험 응시 자격이 박탈당했다는 것은 선비로서는 거의 나의 인생의 목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재상들이 잘 얘기해서 이 과거 시험 박탈은 풀렸지만 몇 년 후에 풀렸지만 이거 박탈당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 이런 암혹한 세상에선 난 살 수 없다 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경기도 가평에 잠곡으로 들어갑니다. 김육의 호가 잠곡인데 이 김육의 호는 바로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잠곡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집안 형편이 안 좋고 되게 힘들었어요.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숯을 구워 팔고 이 시기에 어린 아들과 어린 딸이 병들어 죽었는데 아무 자기가 할 수가 없었어요. 약살 돈도 없고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어목한 시대를 거쳐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서야 비로소 조정에 출사합니다. 이 조정에 출사했을 때가 마흔이 넘었을 때예요. 이 당시에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거의 내 인생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시점이죠. 40이 넘었다는 거는. 인조에 의해서 등용되자마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영의정에 올라서 이 대동법이라는 업적을 이루죠. 근데 그렇게 한 원동력은 뭐였느냐? 바로 이 말입니다. 친구였던 장유가 김육을 평가한 거예요. 백후는 스스로 궁벽한 산골짜기에 들어가 바위굴에 거처하고 샘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마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서도 회정의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좌우에 걸어두고서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며 성찰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보면 그의 뜻이 날로 높아지고 광대한 경지로 나아가지 않는 한 그만두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회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뒤에 있는 설명이 회정의 뜻이 그거예요.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학문을 열심히 하고 백성들 이제 뭐 직접 농사도 짓고 숯도 구워 팔아야 되니까 백성들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설령 안 올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올 때는 준비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그 어두운 시기를 겪어냈던 겁니다. 정약용도 뭐 비슷합니다. 정약용이 정조 때 아주 유명한 그 학자였죠. 정조의 총애를 받았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약용은요. 유배 이후의 정약용입니다. 1801년에 정조가 죽은 후에 유배를 떠나죠. 마흔이 됐을 때쯤에 유배를 떠나서 17년간 유배 생활을 합니다. 이 17년간 유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책들 경세유표라든지 목민심서라든지 뭐 흠음신서라든지 그런 수많은 저술 500여 권에 이르는 수많은 저술들을 남긴 겁니다. 이때 이제 정약용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저녁 때 그늘이 빨리 들고 일찍 피는 곳은 그 시듬도 빠르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다. 운명은 돌고 돌아 멈추지 않는 것이니 뜻이 있는 사람은 한때의 재해 때문에 청혼의 뜻까지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가을매가 하늘로 치솟는 기상이 있어야 하니 두 눈에 천지를 품고 두 손에 우주를 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7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 이제 관직에 나아갈 길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죄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아들들이 완전히 침울해 있어요. 아들들이 공부는 안 하고 뭐 그냥 우리 집안은 다 끝났어. 공부는 안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들들 보고 야단을 치는 거죠. 니네가 관리가 되는 길은 막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학자에게 어디 그 길만 있느냐? 학자의 길로 가기에는 오히려 더 좋은 환경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떤 문이 닫혔을 때는 내가 저문 밖으로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문이 닫혔어요. 근데 그 문이 닫힌 게뭐 20대 때 닫혔으면 아 그냥 다른 문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흔이 넘어서 닫혔어요. 아, 나는 이 길밖에 모르는데 나 다른 거할줄 모르는데 그런데 닫혀버렸어. 그러면 절망하게 되죠. 그냥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정약용은 그 문이 닫혔으면 그 앞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문을 열고 나간 거예요. 학자로서 갈수 있는 두 가지 길, 경세가의 길이 있고 학자의 길이 있는데 경세가의 길은 닫혀버렸으니 아, 그러면 나는 저기에 대한 미련은 끊고 학자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마음을 다잡고 나아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햇볕을 먼저 받는 곳은 아,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금방 시든다.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 것 같아도 청운의 뜻을 이렇게 꺾어서는 안 된다. 한때의 재난 때문에 이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늘 기상을 가지고 끊임없이 수련하고 자기를 단련시키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